100% 다 익히는 거 아니다? 표면만 살짝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. 오케이. 이제 구우면서 이걸 갖다가 소스를 발라줘야 됩니다. 소스가 생각보다 안 좋지. 이게 바로 그냥 훅 굽는 게 아니고 구우면서 발라줘야 됩니다. 바로 구워버리면은 표면은 소스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. 금방 쫄아들이고. 그래서 조금 조금씩 스며들더라고. 그리고 일단 익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네, 여러분들은 시술팩이 비싼 거 고급 거 없어. 이 소스가 너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식이죠. 소스가 좀 많으면 좀 좋긴 한데. 이것이 스텝스는 보면 뭐 30만 원 정도. 그렇게 나오면 다 익혀야 돼. 이 렌즈 같은 거 있나? 밥에다가 이렇게 됩니다. 장어는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이 보이네. 누가 이거 좀 이렇게 잡아줄래? 고등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. 이게 단순, 단순한 건데. 엑스칼. 이거 아니야? 저도 여기 이어 보면은 요거 요 부분 있죠, 여기 어? 이거 지느러미. 지느러미 안쪽에 이렇게 살짝 상으면 이렇게 딱 뭔가 걸려. 네. 뭔가 걸린다, 그지? 이 걸리는 쪽에 여기 칼집을 약간 좁혀가지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칼이 좀 작아야 되는데. 니 꽉 잡아야 돼? 안 되지? 쭉 이렇게 내려야 돼. 쭉 일자로. 무슨 말, 칼집 들어간 상태지, 그지? 어? 이렇게 쭉. 일자로. 이해했지? 네. 여기에, 사이에 칼집을 넣었잖아, 그지? 푹 자르면 안 돼? 네. 푹 자르지 말고, 사이에 이렇게 그냥 그어 놓고, 여기 놓고, 그냥 쭉 내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와. 쭉. 맞잖아. 그러면은 어떻게든 깨끗하게 이렇게 넣어주지, 그지? 이해했지? 네.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칼집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같이 끌려버리면 그 뼈가 한쪽 라인만 나와야 됩니다. 위에 뜨든지. 그러면 이제 요거 내장을 이렇게 풀리내죠. 뜯어가지고. 조그만 칼 같은 원래 장어 전문점 가면은 칼 조그만 거 있어, 이렇게 대박 칼. 그거를 이렇게. 저 안에 있는 뭐지? 아니, 내장이 있고, 이거. 뭐? 이 쓰는 집도 뭐? 있는데. 낚시바늘 아닌가? 낚시바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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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여러 가지, 뭐, 그럴 수도 있고, 뭐. 정말이야. 자, 여기 지금 이제. 아, 그러네.
자, 그러면은 앉아. 이거 증식이네. 어? 증식이야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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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장에서 키우려고. 지금 뼈 이렇게 했는데, 그지? 그다 뼈 했기 때문에 원래 이 뼈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빼는데, 근데 내가 보여줄게. 이 뼈가 지금 있으니까, 근데 이 뼈는 이제 손 조심해야 돼. 이래 되면 어떻게 되고, 내가 깨끗하게 다 됐지, 그지? 저, 그거 할 건데요? 어? 잠시만, 정말 재밌었어. 됐어, 이제. 그럼, 잘 먹으래. 잘 먹으래.